Hi, cool kids! It's Kulna time! 엔터테인먼트 디렉터 김쿨라입니다. 아, 지금 촬영 시작하기 전에 손이 좀 되어가지고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다. 오늘은 지난 시간 2x2에 이어서 이번 시즌 데뷔하는 있지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이야기를 보지 못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더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쿨라TV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 쿨이슈 시작할게요. 제이아이피는 올해 3개의 아이돌을 런칭하는데요.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있지예요. 사실 지금 JYP의 원탑 가수는 여자 아이돌 중에서 또 압도적인 팬덤을 보유한 트와이스. 2018년에도 앨범 판매량 여자 아이돌 중에 1위고 남자 아이돌을 포함을 해도 3위인 워너원 215만 장인데 여기를 이어서 4위를 차지할 정도죠. 아시다시피 여돌 팬들이 남돌 팬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음반 구매나 굿즈에 좀 약간 돈을 덜 들이는 편이죠. 그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 트와이스의 활약이 엄청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한때 기획사라고 하면 역시 기획사의 수장이 전부 다 가수 출신이다 보니까 그들이 가수로서 추구했던 스타일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모든 기획사에는 그 기획사 스타일이 있죠. SM이라고 하면 역시 수박상, 수만이가 박수칠상이라고 하죠. 굉장히 미소년 미소녀들이죠. 그리고 YG라고 하면 반항적 이미지의 스트릿 스타일, 그리고 JYP라고 하면 레트로 스타일의 바른생활 이미지죠. JYP의 걸그룹은 원더걸스 라인과 미세이 라인,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두 라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성으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사고관을 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두 걸그룹의 가사에서도 그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원더걸스의 메가히트곡 텔미와 미세이의 배드걸 국가를 나타내는 가사의 내용에서의 사랑에 대한 태도가 정반대입니다. 정말 재밌죠? 같은 기획사에서 나온 걸그룹인데 한쪽은 남자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하고 한쪽은 남자한테 닥치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 노래의 주제를 나타내는 메인 가사입니다. 원더걸스적 사고관이 상대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사랑을 갈구하는 사랑스러운 소녀라면 미스에이적 사고관은 타인의 마음에 들기보단 나 자신이 우선인 주체적인 여성인 것이죠. 이는 그룹명에도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원더걸스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소녀들, 즉 자신보다는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이 평가되는 것을 우선시하는 반면 미스 A는 모든 면에서 A클래스인 여성, A클래스인 나 자신 그 자체를 뜻하죠. 그렇다면 이 두 걸그룹의 이상을 계승하는 라인은 무엇일까요? 트와이스는 JYP스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데뷔의 모습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지만 성관적인 면에서는 원더걸스 라인을 입고 있습니다. 트와이스는 원더걸스와 그룹명이 유래부터 같은데요. 원더걸스의 그룹명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소녀들이었다면 트와이스는 세상의 감동을 눈으로 한 번, 귀로 한 번, 두 번 주겠다라는 뜻이죠. 데뷔곡 우아하게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말을 가지고 매일 가만 안 두죠. 내가 너무 예쁘죠. 나 때문에 다 힘들죠. 어디 걷고 있어도 빨간 바닥인 거죠. 레드 카펫 같은 기분 모두 쳐다보죠.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걸 알게 해주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걸 얼마가 돼도 기다리고 싶어. I just wanna fall in love.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날 우아 우아하게 만들어줘. 그렇다면 있지는 어떤 라인을 계승할까요? 있지의 그룹명은 너희가 원하는 거 전부 다 있지 라는 뜻이고 일본어로 있지, 이를 뜻하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굉장히 잘나가는 여자아이를 뜻하는 소거라고도 합니다. 모든 면에서 미스 A의 그룹명과 정확히 뜻이 일치하죠. 미스 A의 사고관을 그대로 계승하는 그런 걸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지의 데뷔곡 달라달라의 가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People look at me and they tell me 외모만 보고 내가 날라리가 돼. 신경 안 써. I'm sorry I don't care, really don't care. 사람들 위해 목매
기준에 나를 맞추겠다는 그런 주체적인 여성이죠. 미세이의 백걸굿걸과 굉장히 유사한 가사를 찾아볼 수 있어요. 나의 기준에 나를 맞추겠다는 여성의 목소리죠. 결국 트와이스가 새로운 세대를 대변하는 원더걸스라면 있지는 새로운 세계를 대변하는 미세이인 셈입니다. 미세이라고 하면 걸그룹 명가 JYP 식구들 중에서도 굉장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JYP 아이돌 그룹 중에서 미세이가 아마 거의 제일 조용하게 데뷔했을 거예요. 별다른 홍보도 없이 조용하게 데뷔를 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백걸굿걸이 워낙 거대한 승인을 거둬서 데뷔 21일 만에 걸그룹으로서 음방 1위를 찍었죠. 데뷔와 동시에 신인상, 올해의 노래, 올해의 걸그룹상 싹 다 휩쓸어 갔죠. 이런 미스에이의 후속그룹으로 JYP가 출시하는 있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2019년 있지의 행보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요. 오늘은 쿨라랑 안녕.